오늘 1쿼터 서울 삼성이 리바운드에서도 앞섰고요. 그리고 석점 이관희 선수가 무려 3개나 성공하면서 오늘 경기 서울 삼성 1쿼터를 앞선 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이상민 감독이 바라는 그 빠른 농구를 1쿼터에는 펼쳤어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무리하지 않고 돌파하다가 또 빈 곳도 잘 봐줬고요. 또 그만큼 또 슛도 굉장히 잘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전자랜드는 1쿼터 초반에 성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셋오펜스에서 또 성공을 못하면서 삼성에게 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쿼터는 인천 전자랜드 공격으로 진행됩니다. 김낙현의 공 가지고 이동합니다. 좌중간에서 들어왔다 다시 빠져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두 명이 뛸 수 있는 2, 3쿼터 들어서면서 짧게 파스 전달. 속임 동작 이후에 몸을 대고 득점 시도합니다. 정용훈의 득점. 정용훈 선수가 골 밑에서 확실히 여유가 생겼네요. 그렇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앞에 외국인 선수한테도 주눅 안 들고요. 네. 과거에는 이런 상황에서 빼주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정영호 선수가 직접 몸을 대고 올라가 봤습니다. 우리 경기 8득점째. 웬만해서는 국내 잔신 선수도 외국인 선수가 블락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이에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따내는 머피 할로웨이. 김남평 빠르게 왼쪽 코너까지 정혁은 동료 선수 바라봅니다. 자, 미스매치죠. 코지 상대로 해서 정혁은 밀고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공 놓쳤어요. 어렵게 빼주는데 이 공을 차민석이 따냅니다. 정영호 선수 칭찬해줬는데 바로 턴오버하네요. 우중견으로 글렌 코지 캐치앤샷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로 할로웨이. 기디 파츠가 공 잡습니다. 김현수의 수비 기디 파츠 던져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정혁은 그리고 다시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좋은 찬스를 놓쳤네요. 네, 파츠 선수와 굉장히 좀 무리였거든요. 하지만 네. 정혁 선수가 공격력을 잘 맞아줬는데 또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은바라 선수가 스크린 걸어줬고요. 엘리옵 마무리 짓습니다. 완벽한 투맨 게임 김현수와 벤 은발라였습니다. 김현수 선수도 저렇게 자꾸 저런 플레이를 하면서 조금 자신감을 좀 얻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전 소속 팀에서도 그렇고 기회를 받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기회는 아니었고 또 본인 위주의 팀은 아니었었잖아요. 김현수 선수가 포인트 가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조금 다소 어시스트 능력이 좀 부족했었거든요. 문태영의 수비 긁어냅니다. 차바위 몸을 대고 던져넣습니다.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내는 차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랜드 선수들이 확실하게 올 시즌 여유가 생겼어요. 두 선수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 이야기 이후에 정영호 선수가 찾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세 명 사이에서 좋은 리바운드 참여였거든요. 그리고 리바운드 이후에 또 왼손으로 또 슛을 연결하는 장면이었고요. 아 김현수의 좋은 패스, 은발라의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이상민 감독 웃으면서 선수들에게 박수 보내는 모습 오랜만에 또 볼 수 있네요. 또 어시스트도 득점만큼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박수를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제트1군은 실패고요. 오늘 그 서울 삼성 벌써 9개 어시스트 나오고 있고요. 왜 얼굴을 그리실까요? 차바위 오늘 3득점 그리고 4득점째를 노립니다만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두 개 모두 실패한 차바이 선수였습니다. 글랜 코지가 상대 지점으로 건너갑니다. 자, 전자랜드도 지역방으로 수비를 바꿨습니다. 앞서는 세 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방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 코지 사이드 쪽에 김현수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코지예요. 본인이 직접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한 번은 수비 성공이라고 봐야겠어요. 정혁은 차바이 반대쪽으로 김낙현 정혁은 태영이 거리 벌리고 수비합니다. 할로웨이. 자 반대 움직여줘야죠. 할로웨이 선수 은발라 문태영까지 도움 수비 준비. 그러나 밀고 들어가는 법이 할로웨이입니다. 할로웨이 선수가 순간적으로 힘을 굉장히 잘 써줬어요. 은발라 선수가 순간 밀렸거든요. 할로웨이 선수의 득점 30-26. 계속해서 셀트 지역 방어를 쓰고 있습니다. 코너 쪽으로 공 보냅니다. 차민석 탑으로 글랜 코지 차바이가 붙었어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기디 파츠가 파울을 하고 맙니다. 반칙 선언. 차바이 선수의 자유투 장면인데 1구 실패하자 팬분이 아쉬움에 이렇게 고개를 덮으셨군요. 얼굴을. 슛이 참 좋은 선수인데요. 그렇죠. 차바이 선수. 네. 오늘 또 첫 슛도 성공했었거든요. 그렇죠. 석점포였습니다. 서울 삼성의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먼 거리에서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까지 전자랜드. 연속해서 두 번의 공격 실패하는 서울 삼성입니다. 김낙현
바운드패스 전달. 정혁은 열려 있습니다. 들어갔다 나오네요. 푸싱 파울. 자, 지금은 코지 선수가 리바운드 싸움 과정에서 김나키 선수를 밀었다는 또 심판의 판정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또 공격권 전자랜드입니다. 여기서 김낙현 선수의 얘기를 하면 김낙현 선수도 굉장히 또 능력이 있는 포인트 가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본인이 너무 찬스만 보려고 하지 말고 본인 공격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자, 이 장면 이후인데요. 아, 리바운드 과정에서 여기서의 푸싱 파울이었군요. 자, 이제 선수 교체. 박찬희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아쉬워하는 이상민과 보입니다. 아로바운스 공격권은 계속해서 전자는 멀라 선수 지금 블록 타이밍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멀라 선수 굉장히 부지런하네요. 네, 수비할 때도. 그렇죠. 골 밑으로 피었어요. 서울 삼성의 선수의 눈이 강상대를 잃었습니다. 지금은 은발라 문태용 선수가 자기 수기만 보다 보니까 또 강상대 선수를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의 연속된 공격 실패 그리고 연속된 실점. 이번에는 밀고 들어갔는데 다시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속 세 번의 공격 실패하는 서울 삼성. 이제는 득점 찬스 높게 힘을 만나요. 그러나 기디파츠가 잡아내서 올립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머피 알로웨이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는 득점. 박찬희 선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확실히 템포도 빨라지고 속공이 살아나는 전자랜드입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는 30대 30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6점의 리드를 모두 잃었습니다. 좌중견 은발라 밀고 들어갑니다. 좁은 공간 출구 찾아요. 뒤쪽 문태영에게 강상재 앞에서 높은 폼을 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연속 4번의 공격 실패 서울 삼성. 이제는 역전당할 위기에 빠집니다. 이 쿼터 남은 시간 5분 33초. 박찬희, 고중간, 기디파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다툼. 반칙 선언. 지금은 문태영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전자랜드가 파츠 선수, 할로웨이 선수가 워낙 듬직하다 보니까 네. 공격 패턴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패스 이후에 림 맞고 튀어나온 공을 기디파츠 시득 그리고 할로웨이 시득까지요. 1쿼터에는 사실 리바운드에서 지면서 삼성에게 리드를 내줬었는데 2쿼터에는 이 리바운드 열중하고 있고요. 할로웨이 선수가 잘해주는 게 리바운드 이후에 내려와서 본인의 자리를 확보하고 다시 공격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골밑슛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문태영 선수를 빼주고 있고요. 문태영 선수의 개인 반칙이 3개가 됐습니다. 문태영 선수도 무릎 수술을 하고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아요. 시즌을 거듭할수록 컨디션이 더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서울 삼성이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뭐 부상 선수가 없다라는 이미지긴 한데 사실 보면 그 KBL 개막에 맞춰서 네. 돌아온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복귀한 지가 다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조금 정상 컨디션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전부 다 또 고참 선수들이거든요. 네. 기디파츠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기디파츠의 외곽포가 터지면서 역전 성공하는 전자랜드. 파츠 선수의 이 슛 동작은 굉장히 간결하네요. 자, 이제는 삼성이 추격자가 됐습니다. 글렌 코지, 은발라 치고 들어갑니다. 두 명 사이 뚫어냅니다. 벤 은발라 쳐냈어요. 밑 위쪽에 있는 공을 쳐냅니다. 할로웨이 높이 다시 위스. 야, 지금 슛한 공이 림에 처음 맞고 난 이후에는 터치가 가능하거든요. 쳐낼 네. 수가 있는데 보시죠. 자, 림을 이제 맞았어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공을 걷어냈습니다. 할로웨이 선수였습니다. 자, 은발라 선수의 특기죠. 저렇게 왼손으로 언드리볼에 돌파할 수 있다는 거. 네. 마무리는 아쉬웠지만. 그리고 그전 기디파츠 선수의 석점포 장면이었고요. 지금도 파츠 선수가 굉장히 스크린을 잘 이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김희주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서울 삼성에도 이 한국적 운기를 물어봐야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 25득점을 해줬던 은발라 선수? 아닙니다. 국제대회만 가면 최고를 보여주는 이
김관희 선수인데요. 지난 경기 18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해준 만큼 이상민 감독에게 마카오에서는 여기 살아라, 여기 살아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좀 칭찬 들었을 것 같다는 이야기에 아니라고 지적만 해주신다고 오히려 여유 없고 갈 길 바쁜 자기 마음을 감독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경기에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에 한국에서 조금 더 어렵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서로를 아는 탓에 좀 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 지난 경기의 아쉬움을 싹 날려버릴 거라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자 이건희 선수 지금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인주 아나운서가 이야기해 줬었던 대로 이건희 선수 그 국제대회 나갔다가 인터뷰에서 한국보다 여기가 잘 맞는다 그랬다가 이상민 감독에게 핀잔 아닌 핀잔. 정확히 얘기하면 한국이랑 저랑 안 맞는 건지 이러다가 이상민 감독한테 뒤통수 제대로 맞았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석점슛 세게 시도해서 모두 성공하면서 9득점 했고요. 참 독특한 선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것 외에 이대성 선수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상민 감독도 이번에 선수한테 계속 기회를 많이 주는 게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감독한테는 이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이쁜 선수고 관심이 있으니까 잔소리하고 또 혼도 네. 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잘해야죠. 네. 네. 글렌 코지 선수가 김동욱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면서 삼성의 공격 높게 패스 연결! 한 번에 득점을 완성합니다. 글렌 코지의 김동욱이었습니다. 아, 두 선수 패스 능력이 있는 선수들인데 좋은 공격 보여줬고요. 머피알로와이가 반대쪽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또 박찬희 선수가 상대가 수비가 세팅되기 전에 칼로이 선수 아주 잘 봐줬습니다. 두 선수가 사실 이런 농구들을 좋아하는 두 팀이 됐어요, 올 시즌. 그리고 석점까지 글렌 코지 오늘 경기에 불을 붙입니다. 이제 35대 35 동점. 할로웨이, 은발라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아 일단은 지금 은발라에게 강력한 자신의 하드웨어를 보여준 할로웨이였어요. 은발라 선수는 하드웨이 선수를 조금 더 밖으로 밀어낼 필요가 있겠어요. 너무 골밑 가까이서 볼을 잡으니까 너무 쉽게 득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외곽 찬스를 봐줍니다. 김동욱 던집니다. 뱅크샷 들어갔다 나오네요. 박찬희 쪽으로, 박찬희 다가와서 외곽으로 차바위 쏘는 척 하고 듭니다. 스텝밟고 블락샷! 베넌발라! 삼성의 골밑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발라 선수 이 쿼터에만 좀 블록 2개 기록하면서 아주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박찬희 선수가 패스에 집중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네. 많이 나오고 또 할로웨이가 이 패스들을 득점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골밑에서 득점을 하면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렇죠. 편하게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 오늘 경기는 득점 없습니다만 어시스트는 3개고요. 그리고 여기서 베넌발라. 아 탄력 좋네요. 가로챙 시도. 기디파츠 외곽으로 길게 동료 선수 없어요. 잡아냅니다. 할로웨이. 공격권 삼성 이건희 멈춰서서 반대쪽 봅니다. 템포 조절, 천기범, 코지, 김동욱까지 연결됩니다. 석점이 꽂힙니다. 삼성이 다시 앞서갑니다. 38대 37. 공을 연결하지 못하고 세컨브릭에서 또 좋은 슛 찬스를 만드는 그런 삼성이었고요. 네. 빈 곳을 잘 찾아준 또 코지 선수의 어시스트가 돋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늘 정말 뜨거운 경기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서 코지 선수도 김동욱 선수가 빈 걸 잘 찾아줬네요. 네, 저렇게 나오자마자 본인이 빈 곳을 찾아서 본인의 욕심을 버리고 저렇게 잘 찾아줬기 때문에 좋은 찬스가 난 겁니다. 사실 올 시즌에 단신 외국인 선수 제도에서도 신장 제한이 생기면서 포인트 카드 유형을 외국인 선수들이 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선수들이 단신에서 본인이 욕심만 낼 줄 알았는데 저렇게 또 국내 선수들을 살려주는 모습이 굉장히 또 보기 좋아 보이고요. 팀으로서도 굉장히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 사진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널 깨물어주고 싶어. 과거 잡지에 이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홍대부고 시절의 이상민 감독의 모습인데 근데 얼굴만 봐서는 뭐 이때나 지금이나 지금이나 별 같아요. 진짜 별 차이 없네요. 예. 그 연세대학교 우승 당시의 개인 기록인데 어시스트 5.42개를 기록했습니다. 농구계 단체 보시면 실업팀들도 함께 썼던 데였는데 거기서 대학교 대학생의 선수가 어시스트 1위를 달렸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 옆에 리바운드는 서장훈 선수가 1위였고요. 홍대부고 5관왕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농구대잔치 연세대의 20승 1패 우승 주역이었고 KBL 역대 국내 2호 트리플 더블을 달성했고요. 야 이게 제일
깨지기 힘든 기록 같아요. 무려 9년 연속이나 올스타 투표 1위를 했습니다. 물론 정규 MVP 2회, 챔프 MVP 1회 이런 거 해내는 선수 분명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올스타 9년 연속 1위, 야 이런 선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커리어가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어요. 부러우신 건가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 삼성의 홈구장 잠실 신라체육관 가면 뭐 여전히 이상민 감독의 팬분들이 가장 많죠. 네,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상민 감독 소개할 때 아직도 벤치에서는 관중 속에서는 또 이상민 감독의 팬들의 또 환호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어린 팬분들이나 젊은 팬분들도 감독 이상민으로서 보기 시작했지 선수 시절에 또 농구 벤치 시절에 이상민 감독은 기억이 잘 안 나시거나 또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산소 같은 남자 컴퓨터가 되었죠. 아 지금은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입니다. 공격권은 삼성으로 갑니다. 14초 볼까요? 아 여기서 네 정용서 선수의 아, 터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4초가 삼성에게 주어져요. 네. 이 부분도 이 규칙이 바뀐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38-37 글렌 코지 은발라 스크린 걸어주고 안쪽 들어가 있습니다. 코지 공서유 탑에서 오른쪽에는 청기범 코지가 흔들면서 직접 시도합니다. 그리고 성공! 파스 이후에 이번엔 득점까지 글렌 코지입니다. 선수도 본인이 흔들다가 충분히 저렇게 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렇죠. 반칙 선언. 40-37의 스코어입니다. 진짜 아, 지금 고등학교 때 얼굴이랑 정말 다른 게 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 흰머리 새치 같은 게 좀 나신 거죠, 왜요? 저거는 감독 때문에 흰머리는 다 나나 봐요. 그럼요. 예. 아 그리고 오늘 경기 전반 아직 2분 36초나 남았는데 벌써 삼성 40득점에 전자랜드는 37득점이에요. 박찬희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그렇죠. 석점포 박찬희. 지금도 박찬희 선수가 나오는 볼을 주저없이 자기 타이밍으로 던졌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40-40 다시 동점이 됐고요. 글렌 코지가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강창재 기디 파츠 천기범의 수비 스크린 걸어줍니다. 뒤쪽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두 점짜리 성공. 기립 파츠. 파츠 선수가 석점만 노리는 게 아니라 득점을 올릴 수 있는 위치들이 네. 굉장히 다양한데요. 아주 수비를 보면서 굉장히 뭐 빠르게 움직인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네. 여유롭게 아주 간결한 농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역전에 성공한 전자랜드고요. 은발라가 쏩니다. 빗나갔습니다. 은발라 선수가 지금은 외곽에서 한번 던져봤고요. 기립 파츠를 찾아줍니다. 그리고 득점까지. 완벽한 석공 득점. 기디 파츠도 이 패스에 화답합니다. 박찬희 선수의 또 손끝에서 나온 또 득점이었습니다. 참 스피드 농구에 최적화된 가드가 사실 박찬희 선수인데요. 지금 7-0 런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 선택 와이드 오픈 석점 정확합니다. 자 지금도 코지 선수 은발라 선수 픽앤롤 이후에 은발라 선수가 롤로 굉장히 잘 빠졌거든요. 잘 빠져줬기 때문에 코너에 김동욱 선수까지 또 좋은 찬스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한 점차 승부 8득점 하고 있는 김동욱. 박찬희, 정영창, 다음 패스 연결. 할로웨이입니다. 밀고 들어가요. 세 명의 수비가 다가옵니다. 골 밑으로 패스 전달! 에이패스 능력까지 머피 할로웨이였습니다. 46-44. 할로웨이 선수가 저렇게 공격하다가 국내 선수 득점까지 살려준다면 네. 더욱더 무서운 전자랜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높은 패스 끌어놨어요. 그러나 다시 긁어냅니다. 천기범 베이스라인 돌파 빠져나옵니다. 요리조리 외곽으로 휘슬 아 지금은 휘슬이 울렸는데요. 어떤 부분일까요? 한 개 잠만 잠만 내가 잡았잖아. 아니 또 아니잖아. 야 자 잠깐만 우리 골키퍼 맞잖아. 자 일단 기록 속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시기 위해서 자 지금은 강산재 선수가 볼을 잡고 청기범 선수가 다시 잡았잖아요.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이게 볼을 홀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들이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냥 남은 시간 그대로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네요. 네. 서울 삼성의 공격입니다. 적점 뒤지고 있는 상황. 남은 시간은 2쿼터 40초. 김동욱, 박찬희의 수비 빼줍니다. 이관희까지. 다시 김동욱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밀고 들어가면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키통쟁 이전의 파울입니다.
전자랜드는 팀 파울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박찬일 선수 패스 다시 볼까요? 야, 지금 시선 반대쪽으로 향하면서 그대로 밀어주는 패스였습니다. 김낙현 선수가 같은 선수지만 놀라는 표정이네요. 지금도 코지 선수가 빠져줬기 때문에 강상재 선수가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농구는 득점도 상당히 볼거리입니다만 좋은 패스로 팬들을 홍보 싶어요. 블랙 코드 직접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드가 툭 들어갔다 빠져나옵니다. 지금 자책골 나올 뻔했어요. 로이 할러데이. 조금 전에 공격권은 전자랜드. 정용근 캐스터가 말한 거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 본인이 꼭 득점하지 않아도 좋은 움직임이 우리 팀의 득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할로웨이 선수 손 맞고 들어갈 뻔했는데 다행히 돌아 나왔습니다. 돈을 좀 봐달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제스처일지. 자, 이제는 8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찬희 공격 작업 시작. 직접 던져요. 3점 짜리가 린 안쪽을 향합니다. 박찬희 선수가 이전 공격에서 수술 성공시키면서 완전히 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블락샷! 결국 이렇게 전반 마무리됩니다. 49-43 전자랜드가 역전을 성공한 이 쿼터였습니다. 전자랜드는 박찬희 선수가 이 쿼터 중반 코트에 투입이 되면서 속공이 살아나고 또 외곽슛까지 살아나면서 또 삼성을 또 재역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뜨겁고 빠른 경기에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인천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